안녕하세요. 이상인 TV 이상인입니다. 오늘의 안주 밀양의 맛집 소개할 곳은 한방 바다 장어구이. 야, 저도 지금 밀양 살면서 처음 와보는 곳인데 알고 봤더니 또 소문난 맛집이더라고요. 아, 그냥 바다 장어도 몸에 좋은데 한방, 오, 과연 맛도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같이 할 또 우리 정인의 동생 기다리고 있는. 먹어봤어요 여기? 아, 옆에 바로 또 사장님이 계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한방 장어구이 사장님이시고. 네. 아니, 한방 바다 장어구이는 어떻게, 한 방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 한약재를 네. 해가지고 양념을 만들기 때문에. 아, 상큼하고. 예. 또 그 애들도 먹을 수 있도록. 아. 맛있게. 네.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애들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애들도, 뭐, 거의 맵지도 안 하고. 야. 정말 그, 연구를 오래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장사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어요. 19년째? 네. 이 자리에서는요? 아니, 이거 LM에서 하다가. 아, LM에서? 하다가 여기로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삼형제를 키우고 있거든요. 애들 원기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데리고 와야 정말 좋아요. 아, 애들 먹는 게. 네. 야, 일단 뭐, 저부터 오늘 원기 보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 장모님도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 되겠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얼굴이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한방 바다 장어구이 한 방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네. 아,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방 장어구이. 일단은 이 간판 제목으로만 해도 건강이 느껴지고. 아, 제가 이 돼지띠인데 복이 들어오는 집. 아, 이상인이 들어갑니다. 자, 좀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손님이 안 왔는데, 아, 또 우리 정희정 밀양 시회원님께서 오늘 저 밥을 또 고생한다고 밥 사먹인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정 활동이 바쁘신데도 오늘 후배들 이렇게 챙기십니다. 우리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 저기 한방 장어구이 제가 소문만 들었는데 오늘 처음 먹어보네요. 아, 소문 들었습니까? 소문은 들었죠. 아니, 형이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방금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더니 애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곧 애들 데리고 한번 오겠습니다. 야, 준비가 벌써 됐네요. 아, 보였어요? 아니, 유튜브에. 아. 옛날 앞에 여기. 예. 유튜브 분이랑. 예. 아, 그거 한참 전인데. 그날 화장도 안 했을 텐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아줌마 우동도 먹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와, 아줌마 우동도 했고. 와, 지금 이렇게 다 구워서 나오네요. 예. 네. 아, 이게 나는 좋더라. 여기서 구울 필요 없이. 네. 아, 자, 네, 고생해서 구울 필요 없이 일단은 초벌구이 해서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바로 먹으면 되고. 요거는 뭡니까, 사모님?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요게 지금 네, 한방장어 소스.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찍어서 바로 먹으면 되고. 콩나물국. 야, 요 장어 뼈. 요거는? 감말랭이. 감말랭이까지. 집에 농사 짓는 그릇. 아, 집에서 직접 농사 지는 거, 네. 지으신 거. 거기다 신선한 채소. 야, 요거는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이나무, 아, 깻잎이네. 깻잎하고 명이. 깻잎하고 명이. 크게 장어의 숲필수. 아, 요 채소들도 거의 텃밭에 웬만한 거 다 심으신답니다. 아, 이것도 텃밭에? 오, 역시 색깔이 달라요. 아, 이제 빨리 맛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한방 장어구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빨리 안 드세요. 자, 우리 정의장 시호연님이시고, 또 우리, 아이고, 어르신, 교수님 오셨습니까? 예. 네. 머리는 하얗지만, 제가 또 이쁜 동생입니다. 우리 정현이. 했네? 야, 오랜만에 염색하니까 지금 10년 젊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우리 또 밀양에 사랑하는 지인들, 형 동생들입니다. 자, 이제 맛을 빨리 봐야 되겠네요. 와, 색깔이. 이야, 금색이다, 금색. 요렇게 해서 딱 양념을 묻혀서 데펴서 먹으면 됩니다. 갑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좋은 데이가 선정이 됐네요. 지금 또 우리가 술협찬 광고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주류 어쩌다 광고하실 분들도 연락주세요. 이런 번호로. 아이고. 자, 오늘은 우리 정희정 시호님께서 직접 촬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촬영 감독으로. 정 감독님, 화이팅! 네, 일단 사물 한번 사보십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첫 점은 우리 둘이 먹자. 그렇지. 상추에다가. 어우, 상추가 얼마나 꽉꽉 눌러서 담아주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당귀 잎. 당귀. 당귀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 아, 당귀. 아, 좋습니다. 당귀 올리고. 어, 그럼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어를 양념을 한 거. 아, 한 점으로 좀 모자랄 것 같고. 부자! 마늘. 마늘. 아, 벌써 군침이 돈다. 마늘. 아, 올리고. 생강. 생강이 어디 한 거? 빨간 거. 아, 생강. 자, 야. 아. 와, 장어 한 쌍. 장어 진짜 오랜만에 먹네. 네, 여기에 지금 소스가 한방 재료로 한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방으로 만든 특제 예. 소스. 자, 쏴서. 자, 장전! 야. 출발! 드세요. 같이 해야 돼. 출발! 드림! 드림 팀! 아, 아, 먹고 싶어. 아우, 아. 맛있다. 아니, 장어가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가? 그렇죠. 정말 부드럽네. 잘 구웠어. 정말, 소보를 잘 구워 나오네. 그냥 그렇지. 구울 필요 없지? 네. 포장 때 바로 먹네. 아, 우리 또, 어휴. 아, 밀양의 가장 큰 스포츠센, 해미안. 목욕탕 겸 헬스룸 양 우리 정의정 사장님이었다가 올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밀양 시연에 당선이 되신 아유 시연님 되시더니 인물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아이고 자 어우 쌈을 직접 기른 깻잎 상추 그다음에 약간 그 당귀 당귀 아 진짜 당귀 양하고 정말 잘 어울려. 한방 21가지 한약재로 만든 소스. 아, 아니 뭐 여기 홍보 대사세요? 아니, 아 동네 형님이세요 사장님? 아, 여기 마늘 먹고. 아, 식사네. 아, 아이고. 오늘 좋은 날. 자, 좋은 날. 우리 다 같이. 오늘 좋은 날. 아이고 좋은 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시연님이 당선되시고 연락이 없어갖고 많이 바쁘신가 했더니 오늘 아우 야 볼이 아주 그냥 아주 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힘이 꽉 납니다. 아 힘이 힘을 원기 충전해서 우리 밀양 씨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아 오케이 와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정의정 시호연님 응원만 해주세요. 열심히 하십니다. 네, 화이팅. 나눠 먹고 화이팅. 화이팅. 또 뭡니까? 적하수오. 예. 술. 와, 적하수오. 오. 직접 사러 가세요. 채취하세요. 아, 직접 채취하신 거예요? 직접 해가지고 구중구포 해가지고 담아서. 와. 구중구포해서. 오. 자, 술을. 카메라 때문에 제가 왼손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예요. 예요. 와, 적하수오를 근데 너무 부드럽게 담그셨는데요? 원래 약초술들이 센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담그고. 요거는 고정구포를 했기 때문에 아홉 번 찍어 말했기 때문에 술이 엄청 순해. 그렇게 해야 되구나. 봉삼처럼. 봉삼을 봉삼은 보통 세 번 찍어 이렇게 한 거다. 이건 네. 아홉 번 찍어. 그냥 담근 게 아니구나. 그냥 담으면 독해서 못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독한데. 독성이 엄청 있거든. 아하, 맞아요. 적하수오는 원래 저도 약초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적하수오는 독성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버지 했잖아. 예. 네. 와. 아, 적하수오는 원래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중구포를 하니까 맛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적하수오도 오랜만에 먹어보고, 또 장어구이. 아, 바로 또 시식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방금 먹다, 이거. 아이. 또 먹나? 좀 천천히 물어. 아이. 와, 애기들도 진짜 좋아하는 맛이네.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한데, 뭔가 또 꽉 찬 느낌. 그리고 좀, 양념이, 양념이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근데 또 풍미가 가득하네요. 자 여기다가
진정한 맛을 보려면은.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만 있다가. 여기 소스에다 밥 올려서. 예. 바랍니다. 순수 장어 맛을 봐야 되니까. 아멘. 클로즈 하겠습니다. 네. 장전해라. 장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야. 바로 장어. 자, 클로즈. 아, 좋습니다. 아. 아. 장어도 장어 맛있는데. 요렇게 먹으니까 진짜 장어 그대로 식감 맛이 지금 아우 우리 아, 정희정 시장님 침을 저렇게 많이 흘리지 몰랐는데 길게 흘립니다. 아 미치겠네. 아, 그냥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쌈 안 싸도 돼. 응. 간단한 게 맛있지. 쌈을 안 싸도. 예. 아 근데 희한한 게 바다장은 원래 뼈가 좀 장뼈가 싶은데 장뼈가 하나도 없어. 아니 말이 돼? 장뼈 튀기 났어요. 장뼈 튀기 났습니다. 장뼈도 뼈가 아니야. 다시 피고. 와, 오늘 우리 정희전 시회님 소개하신 맛집인데 나는 처음 왔는데 정말 무조건 한 번 오면 한 번 뭐라고 그러지? 한방 장어구이. 아니 안 온 사람은 있어도 아, 한 번만 온 그 사람은 한 없다.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없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요거 먹고 나면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아, 다음에 우리 애기들하고 집사람 가족들 다 장모님 다 모시고 와야 되겠다. 어, 한방 받을 준비. 한 방으로 오케이. 오케이.